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빌벨트 풀리 홈이 두 개죠. 그래서 상체도 넣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2단 V벨트 풀리 인베드 2D 배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V벨트 풀리 상세도를 배치할 때 두 개의 풀리를 하나로 배치하는 방법을 몰라서 따로따로 배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냥 원활한 그런 쪽 선을 이어주면 되지만 인벤트는 상세도 기능을 사용해야 하죠. 인벤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단 V벨트 풀리 2D 배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V벨트를 배치해주신 다음 축지름이 작은 쪽 오른쪽으로 배치해주시고요. 키움 보이는 뷰 한 개 더 배치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키움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시성으로 숨겨줍니다. 정면대 스케치하신 다음 사각형 크기 스케치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브레이커 실행해주신 다음 기준점은 키움의 중간점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V벨트 폴리 중지선을 그려줘야겠죠? 스케치하신 다음 점 실행해주시고 중심점에 콕 찍어줍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고정 클릭하신 다음 정 클릭해주시고요. 위쪽 부분 다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 형상 투영해줍니다. 중심점 스냅을 걸렸을 때 콕 찍어주시고 사각형 그려줍니다. 바로 손도 한 개 대충 그려 주시고요. 기수를 넣어주신 다음 이제 이 거리값이 이제 8mm죠. 8mm 입력해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에 스냅에 걸렸을 때 설명해 그려주시고요. 가로선도 그려주신 다음 치수 뽑아줍니다. 치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이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 선은 제가 중앙에 정확히 그렸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동해버리면 이제 이동이 돼버리죠.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완벽하게 고정을 하려면 수직구축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한 선들은 다 선택하신 다음 도면적을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수직구축조건을 중심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케치한 중심점을 사랑해 그려줍니다.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주시고요. 미러 단축키 W 누르신 다음 중심선들 다 선택해줍니다. 미러선은 스케치한 선을 선택하신 다음 적용 종료 눌러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두 개의 V벨트 폴리의 중심선들이 잘 그려졌죠. 중심선 이동 부분을 중심선 넣어주시고요. 길이를 적절하게 늘려줍니다. 중심 표시 실행하신 다음 키용 클릭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V벨트 풀리 홈이 두 개죠. 그래서 상체도 넣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리본 메뉴는 상세뷰 실행하신 다음에 뷰 클릭해주시고요. 부드럽게 설정, 경계화면부터 시작해줍니다. 그 다음 우선 상세뷰를 한 개 뽑아주세요. 문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 드래그로 선택해주시고 딜리트로 지워버리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실행해줍니다. 위쪽 부분에 비슷한 크기를 원하게 대충 스케치해줍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콕 찍어줍니다. H 입력해주신 다음에 문자 크기는 이제 5mm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선으로 보조선들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해보시면 아주 깜짝같이 그려졌죠. 어차피 저 두 개의 풀리는 치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도를 두 개 뽑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 상세도는 한 개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세도에 스케치하신 다음 상세도에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3번 V벨트 폴리 2D 배치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2단 V벨트 폴리 2D 배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V벨트 폴리의 타입이 다를 시에는 따로따로 상세도를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규격 지수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는 출처가 된 적이 2단 V벨트 폴리가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출제가 되면 상세도는 하나로 배치를 해서 지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인벤더가 2D 작업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 보던 2D 작업이 불편한 편이지만 프로그램 안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벤더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인벤더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